내일 시장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될까요? 어떤 종목을 보면서 내일 시장을 공략을 해볼지, 내일 시초가 공략주 두 분의 전문가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김민수 대표님, 내일 시초가에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세요? 네, 시즌이 시즌이만큼 겨울 관련된 쪽에 종목 하나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네, 일단 용평 리조트입니다. 네. 이 회사는 리조트 운영을 하는데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게다가 여름에는 스키장, 여름에는 워터파크, 겨울에는 스키장 이런 쪽으로 운영이 되는데, 게다가 이제 콘도나 골프 쪽의 분양도 같이 이어가지만 그래도 겨울 성수기가 뚜렷하게 더 부각을 받는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중장기 쪽에 보게 되면은 분양 파이프라인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특히 2024년까지 콘도 3개를 더 추가로 개발을 해서 객실 수는 한30% 늘리고요. 프리미엄 콘도를 60%대 비중까지 끌어올린다라는 계획 쪽에서 이렇게 해서 좀 성공한 회사 중에 하나가 아난티죠. 네, 그런 모델들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쪽에서 앞으로의 변화 중요하게 봐야 될것 같고요. 그만큼 볼륨이 커지고 그에 따른 또 분양 수익이 확대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기대는 더 높아질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게다가 또 관광 콘텐츠를 좀더 확대한다라는 쪽인데, 잘 몰랐는데 우리나라 1위의 여행지가 강원도더라고요. 연간 1억 2천 명이 방문한답니다. 네, 그중에 한 분이 앵커님이실 거고요. 네, 그래서 이런 쪽에서 이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이제 관광의 기회를 넓히는데 리오프닝 시대에도 좀더 긍정적이지 않겠느냐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올해는 실적이 별로 기대할 게 없다고 보여지는데 내년은 매출이 2,700억 대, 한80% 가까이 늘 걸로 전망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300억 대, 360%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기대감이 이제 겨울 성수기와 함께 맞이하면서 좀더 변화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따라서 좀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은 정체 이후에 레벨업을 서서히 시도하는 단계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쪽에서 다음 저항대 부분까지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약한 4,000원대 부근 정도까지는 목표가를 가져가고 대응해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3,05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용평 리조트 내일 시초가에 저희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유창희 대표님의 공략주 어떤 종목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진상 TEC를 한정을 좀 했습니다. 네.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계속 나오고 있고요. 지금 우크라이나 관련해서도 종전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있죠. 종전이 이루어진다면 바로 진행되는 게 재건 사업입니다. 재건 사업이 비용만 한 500조 이상 들어갈 것이라고 평가가 받고 있고요. 또 미국의 인프라 투자 확대는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중장기 수요를 계속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이 진성 TEC는 그 무한궤도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탱크 바퀴 같은 거요. 이것을 이제 굴리는 데 필요한 롤러라든지 그 부품을 공급을 하는데, 이게 그 소모율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타이어보다도 이거 교체비율이 더 높다고 해요. 그리고 진성 TEC의 그 거래처가 대부분 다 거의 이 중장기 업체의 납품 업체로 선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뭐 어느 나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대 중공업, 아니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라든지 현대건설기계 뭐 이런 회사뿐이 아니라 뭐 일본 기업들 이런 쪽에도 안정적인 매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출 영업 성장 기대가 된다. 이번에 3분기 때도 매출이 한38% 늘어났지만 영업이익이 한370% 늘어났거든요. 수익성이 상당히 좋아졌다는 얘기인데 영업이익률이 13.5% 정도 됩니다. 보통 회사가 10% 이상 넘어 영업이익이 넘어가면 상당히 좋은 회사라고 하는데 그 이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 오늘 뭐, 네옴시티 관련해가지고 좀 주가가 많이 하락했지만 진성 TEC는 하락한 게 전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면 저는 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단기 목표가 15,000원 정도, 그리고 12,000원 마크 이탈하지 않는다면 뭐 수급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분할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진성 TEC도 내일 저희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 김민수 대표님께 한 종목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반도체 관련된 우려감들이랑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자기 성과를 이어가는 대표적인 회사 메커스를 관심 있게 봐야 될것 네. 같고요. 최근에 좀 올라왔습니다만 지금 이제 이어가는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유통을 하는 대표적인 자일링스의 그 어떤 유통망을 활용해서 네. 마케팅 교육, 기술 지원 다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성과가 좀더 뛰어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쪽의 주력이 FPGA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프로그램이 가능한 반도체다라고 했을 때 이쪽이 많이 쓰이는 거는 보통 이제 반도체가 고정된 역할만 하는데 프로그래밍으로 인해서 바꿀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쓸 일이 상당히 많겠죠. 그 중에 하나 자율주행이나 또 AI 관련된 쪽 이런 쪽이 커가면서 나올 수 있는 이 로직의 설계가 바뀐다라는 쪽에 응용이 빠른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앞으로 쓸 일이 더 많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94억을 발표했는데 3분기까지 누적된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250억 됩니다. 그러면 작년 한 해치에 육박하는데 이렇게 양호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시청이 1000억대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오히려 더 저평가에 따른 변화가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당장이 내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기적으로도 꼭 관심이 필요한 종목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올라오는 패턴 그대로 보게 되면 다시 만 원대 부분까지는 충분히 진입하리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손절가는 6,5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메커스까지 저희 내일 아침에 좀 살펴볼 만한 좋은 공략주로 소개를 해주셨으니까요. 함께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평 리조트, 진성 TEC, 그리고 메커스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빈살만 항세자는 계속 방안을 유지하고 있고 이제 오늘 밤에 떠나기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또 속보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SK그룹 최태원 회장, CJ의 이재현 회장이 서울 소공동 빈살만 왕세자가 숙박하는 롯데호텔에 도착해서 이제 곧 있으면 아마 저녁 모임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만찬을 하면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아마 뉴스로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오늘 저녁 때까지 한번 저희 그 소식 잘 지켜보면서 내일 시장에도 한번 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김도훈 캐스터도 장 시황 마감 정리해 주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